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예쁜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밝고 쾌청하시기를 바라며 2019년 9월 넷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이강수 청년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주양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시간, 모두 기쁨으로 동참해 주세요. 날마다 큐티하여 말씀의 불바다 만들자. 오늘도 큐티 하셨나요? 잠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야, 너 뭐하냐? 안 심심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아까 그 박채민 선생님이 큐티하라고 올리는 사진 봤어? 아니? 아 진짜 너무하잖아. 와 진짜. 전 세계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도 못 빠지한 큐티 일찍하고. 미리 하면 대충대충 할 수 없지 주양 큐티 아하 남녀노소 모든 성도 반해버린 큐티는 뜨거워진 우리 맘에 말씀의 기름을 들이부어라 아멘! 이샤이샤 큐티 할래도 바쁘다면 일찍 일어나 헤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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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북지방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죠?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전 북지방 부흥회가 우리 주양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흥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제12차 40일 응답 기도회가 10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40일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과 회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기대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은 박현숙 집사님께서 지난 8월 시어머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점심 식사를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점심 잘 먹겠습니다. 꽃꽂이는 우영아 권사님 가정과 이수아 학생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태현 청년이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따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주양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2019 9월 셋째 주 주일 풍경 함께 보시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럼 그 행복한 얼굴들 함께 보실까요? 어제는 이희정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남부연회에서 주최한 족구대회에서 주양 족구팀이 18개 팀 중에 무려 5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특별히 바이 청년부에서는 대그룹 초청잔치가 있었는데요. 전도자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준 바이 청년부.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럼 그 행복한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예배자, 전도자,
제자들의 공동체. 이곳은 주양입니다.